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제 챕터 5입니다. 정정라면과 아침입니다. 자, 라면이 뭘까요? 라면 아닙니다. 라면. 자, 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캔틸레버요. 이거는 단순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보. 이거는 어떤 거? 삼활절 라멘. 즉, 라멘은 이렇게 정의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부재가 직선 부재. 강절점으로, 강절점입니다. 강절점으로 연결된 골조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강절점은 이런 겁니다.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게 싹 밀잖아요? 그냥 같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라멘은 두개 이상의 부재가 강절점으로 연결된 골조 구조물을 라멘이라고 합니다. 자,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자, 라멘 정의 종류도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잉. 자, 반려. 및 단면역도에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 하중이 들어온 경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P가 떨어집니다. 여기가 총 L이라고 하면 2분의 L, 4분의 L, 4분의 L. 이 길이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숲 A, B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하겠습니다. 아, A, B, 돌아가겠습니다. C, D, 이 점은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평 HA도 생길 거고요. HE도 생길 겁니다. 반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A도 생길 거고요. VE도 생길 겁니다. 첫 번째 반력입니다. 자, 시그마 M입니다. 돌립시다. 얼마? VA 0 시그마냐 플러스 VA 곱하기 L 마이너스 P 똑같죠? 4분의 3L은 0. 따라서 놀라죠? VA는 4분의 3P. 또 시그마 FY는 0입니다. 따라서 4분의 3P 마이너스 P 플러스 VE는 0. 따라서 VE는 4분의 P.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 부분만 돼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C, D, E 부재의 F, B, D에서 자, C점은 내분위치입니다.
C점은 내부 힌지입니다. 따라서 MC는 제로가 되겠죠. 상식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힌지니까. 4분의 VE는 4분의 P입니다. D, E, C입니다. 당연히 H 뭐가 E가 생기겠죠. 따라서 시그마 MC는 0이고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 2분의 L을 했죠. 마이너스 4P 2분의 L 여기는 L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HE L은 0. 계산해 보면 따라서 HE는 8분의 P 이렇게 되겠죠. 8분의 P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8분의 P가 나오면 시그마 FX는 0이죠. 어느 점은 플러스죠. 플러스 HA 마이너스 HE는 0. 따라서 HA는 똑같이 8분의 P 방향은 이쪽. 이해하셨습니까?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 힘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합시다. 위에서 보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다 쪼갭시다. A, B 부십니다. 그 다음에 B, C 부십니다. C, D 부십니다. 다시 D, E 부십니다. 지금 여기는 8분의 P가 생겼고요. 여기는 4분의 3P가 생겼습니다. 맞죠?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도 충력이라고 합니다. 충력. 4분의 3P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죠. 여기는 모멘텀 돌아가니까 반대로 이 모멘텀도 8분의 PL이 생기는 겁니다. 충력이 생겼으니까 이쪽도 8분의 P가 생기고요. 그러면 여기도 8분의 P 들어갑니다. 여기에 힘이 P가 들어가니까 돌려봅시다. 어떻게? 발력이 있겠죠. 발력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4분의 왜? 이 점이 발력이잖아. 3P입니다. 그리고 P가 올라갔죠. 올라갔고 P니까 다시 4분의 P가 되겠죠. 8분의 P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쪽도 8분의 P가 들어가겠죠. 자, 충력이 생겼잖아. 이건 또 이런 식으로 8분의 PL이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죠? P니까 4분의 P 똑같이 4분의 P.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8분의 P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끝에도. 이 금액만큼 똑같이 발불의 PL의 모멘트가 들어갑니다. 옮겨 탑시다. 발불의 P. 자, 여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4분의 P가 들어갔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8분의 P가 들어간다 했죠. 따라서 여기도 4분의 P가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도니까 반대로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8분의 PL. 봅시다. 여기서 AFD 축력도입니다. SFD 전단력도입니다. BMD. 자, 힌지가 어디 있다 했죠? 가운데 있습니다. 중력입니다. 중력. 압축이죠. 자, 압축은 마이너스. 인장은 플러스. 압축이죠. 안쪽으로. 마이너스 안쪽입니다. 4분의 3P. 그리고 양쪽은 어떻게 돼요? 이 부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축이 되고 있죠. 지금 압축이. 맞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얼마? 8분의 P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 마이너스 붙여드릴게요. 또 여기도 압축이죠. 4분의 P. 이게 압축력입니다. SFD. 자, SFD 전단력도입니다. 전단. 치고 들어왔죠? 마이너스. 맞죠? 쭉 치고 갑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P입니다. 문제 없죠? 여기는 위로 얼마? 4분의 3P 같죠? 3P 가서 P까지. 맞죠? 여기가 P진입니다. 플러스 4분의 3P. 그 다음에 P 내렸죠? 쭉 가죠? PPP, 4분의 P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되겠죠. 4분의 P입니다. 또 이게 어디? 안으로 치고 들어왔죠. 하지만 이거는 또 바깥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분의 P 나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8분의 P. 어렵습니다. 자, 면적입니다.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디? 마이너스로 가야죠. 모멘트 얼마입니까? 자, 이게 이렇게 이 모멘트로 인해서 전단에서 이렇게 돌죠.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이 거리는 마이너스 8분의 PL. 또 여기는 이 부분은 얼마 나올까요? BMD는 지금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힌지까지 갔다가 치고 나갈 겁니다. 플러스고요. 이는 16PL입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가세요. 여기서 또 이 부분은 마이너스 PL. 여기도 마이너스 8분의 PL. 자, 상수 함수죠. 넘어가면 1차 함수가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정정 라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멘의 정의는 두 개 이상의 부재가 직선 강절점으로 연결된 골조 구조입니다. 종류는 캔틀러보형 라멘, 단순보형 라멘, 삼일철 라멘. 자, 집중하지 들어오면 그냥 수표 발력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발력을 다 구하시면 됩니다. 다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다 파생되는데 제가 원몰 타임 한번더 하겠습니다. 안민쌤이었고요. 2022년 4월 27일 10시 25분입니다. 감사합니다.